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라도 광주 5.18 난리가 났으며 북한 교과서에 5.18 김일성 지시 전두환 대통령 없었더라면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전두환 대통령 없었더라면 북한의 정부기관인 교육성이 국정교과서에 5.18이 김일성 주체의 기치로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시인하였으며 북한 정권이 5.18에 개입하였다고 자랑스럽게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는 매우 경악할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 5.18 울고 먹던 단체들과 5.18 관련 인사들 이제 어떻게 될까요? 5.18 광주 사태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파견한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김대중 당인 민주당에게 광주 시민들이 속았습니다. 문재인과 돌아온 민주당 X들 이제는 광주 5.18 장사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거짓으로 선동질하고 국고를 탕진한 것 전부 사과하면서 지금껏 받은 돈 모두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몹쓸 민주당 5.18 단체들 너희들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말을 이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 주댕이로 광주란 말 더 이상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교과서에서 광주 5.18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5.18 단체들과 5.18을 우려먹은 세력들과 민주당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당신들이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북한은 결국 광주를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광주 연관 관변 단체들은 죽은 목숨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국의 영웅 전두환 그는 독재자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전두환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나라가 흔들릴 때 전두환 그는 나라를 꽉 틀어지고 혼란을 막았습니다. 당시 전두환 그가 아니었다면 그런 역할을 누가 맡았겠습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때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강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5.18 광주 사태였습니다. 독재 시대가 끝났다며 소위 민주화 물결이 봇물 터지듯 몰려올 때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양 씨는 민주화의 물결에 앞장서서 국민들을 독려했고 특히 김대중은 이미 다른 대통령은 자신의 것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5.18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필자는 확신합니다. 광주 사태는 시민혁명이 아니고 북한군과 함께한 폭동입니다. 북한은 박정희 서거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16년간 김일성으로부터 자금 지원과 지령을 받아온 김일성 장학생입니다. 북한 내부로부터 증언이 있고 황장엽 선생도 그것을 말했습니다.
박정희 사후에 진공 상태에서 김대중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광주 사태를 지휘했습니다. 수백 명의 북한군이 광주로 잠입하여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시민들을 선동하여 총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폭동군은 국군에게 먼저 발포를 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태의 책임을 전두환 그가 모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는 민주화 운동으로 등급하여 역사를 철저히 날조하여 왜곡했습니다. 돌이켜보면 1980년 5월 18일 그때 전두환 장군이 전국을 틀어지지 않았다면 10중 8구 새 대통령은 김대중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 국가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의 북한과 같은 비참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대중은 김일성과 내통하여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고 김일성 다음으로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다.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국민 투표로 연방제 통일을 가결시키고 유엔에 천명하여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킵니다. 그 다음 군축 협상을 체결하여 남한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북은 남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펼쳐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를 빌미로 감추었던 핵무기를 손들어 기습 남침을 감행하여 그동안 갖고 온 종북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 3일 만에 남한을 정복합니다. 이 전쟁은 내란에 해당하므로 유엔 안보리 상정 대상이 안 되며 미국이 참전할 명분도 부족합니다. 만사 휴이 오호 통제. 그리하여 한반도는 적화 통일이 되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김대중의 꿈은 전두환 때문에 18년이 연장되고 그 사이에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남북의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졌습니다. 김대중이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의 허망한 꿈은 일단 접어야 했습니다. 다만 그의 후임에게 그 꿈을 물려주려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햇볕 정책입니다. 그것도 역시 북한의 지령에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업적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공로는 대통령의 업적을 능가합니다. 만일 전두환 대통령 그가 없었더라면 만일 전두환 그가 없었더라면을 가정한다면 필자는 잠을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북은 남보다 겨울이 더 춥고 깁니다. 해만 지면 허기진 배로 암흑 속에서 냉골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을 기다리며 잠을 설치는 북한 주민의 실상이 바로 필자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나의 모고를 송용케 합니다. 지난 겨울 어느 날 우리는 영하 17도의 추운 밤에 영상 23도의 방에서 따뜻하게 안락한 잠을 잤습니다. 무려 실내의 온도차가 40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나라를 부흥시키고 전두환은 그 나라를 지켰습니다.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을 이런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인정한 5.18 김일성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충격적인 팩트, 또한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김대중, 김일성 간첩에 의해 완전히 적화되었을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